우리가 코딩을 진행해 나갈 때 굉장히 많은 펑션들을 지금 작성하게 될 거예요. 지금은 뭐 딱히 핵심 엔진 모듈밖에 없는데 나중에 수천 개, 수만 개의 펑션들을 작성을 할 때 그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어떤 펑션들이 완성이 되었고 또 어떤 펑션들이 진행 중이며 어떤 펑션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펑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txt x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이 파일에 작성할 내용은 지금 모든 펑션들을 나누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클래스 파이 파이 펑션 op 펑션들이죠. 그렇죠? op 펑션 into 첫 번째 complete이다. 그죠? 혹은 두 번째 working 동작은 하지만 아직 complete 여기 이 function status의 이 펑션의 역할입니다. 우리가 작성할 펑션의 역할이에요. 자,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 우리가 assume을 해야 되겠죠? assume there are more than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more than 마찬가지로 만 명 이상의 어떤 컨트리뷰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. 그러면 만 명 이상의 컨트리뷰터들의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. 사실상 나중에 굉장히 많이 넘칠 요구가 있고 개발 과정에서 있어서 그죠? 그리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 목적은 development process of openet platform 그죠? OP의 manage the state of real OP functions in field. 그러니까 실제 펑션들이 작성되고 난 뒤에 현장에 적용될 거잖아요.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이 펑션들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게 될 거 아니에요. 자율주행 자동차 같으면은 뭐 한국에 있는 천만 대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루에 수십억 건의 이벤트들을 발생하게 될 겁니다. 그죠? 그럼 수십억 건의 이벤트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.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reduce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. reduce를 쓰게 되는데 reduce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. 첫 번째는 react라고 하는 프레임 이거는 뭐 라이브러리라고 해야겠죠. react 라이브러리 react.js와 그리고 redux라고 하는 것 결합한 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CycleJS에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 근데 우리는 CycleJS가 제공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. CycleJS가 제공하는 reduce를 쓴다 하더라도 기본 개념은 이걸 좀 봐두는 게 나아요. CycleJS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CycleJS의 reduce가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